승률은 어떠나요? 좀 떨어지죠. 근데 앞돌리기도 워낙 자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좀 다양하진 못하지만 투뱅크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렇고 아무래도 앞돌리기가 좀 유리하고요. 오, 마르티네스 선수는 뒤돌려치기를 끌어갑니다. 역회전이 많다는 건 뒤돌려치기를 끌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아, 자, 여기 넘어갔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짧게 진행을 합니다. 코너 도는 모습 보고 테이블을 떠난 마르티네스고요. 이렇게 불편한 각도인데도 뒤돌려치기를 선택하는 걸 보면 앞돌리기의 선택지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군요. 다비드 마르티네스 초구를 넘겨줬고 이상용. 네, 차분하게 앞돌리기 좋고요. 일목적구 처리가 조금 덜 됐어요. 근데 일목적구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리려고 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일목적구가 좀 덜 내려가면서 다음 배치가 조금은 불편하게 섰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길게 만들어줬는데요. 아, 좋습니다. 연속 득점 가져갑니다. 쉽지 않은 각도에서 코너를 완벽하게 이용해줬어요. 초반부터 연속 득점, 그만큼 이 당구대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득점 이후에 코너를 살짝 이용하면 다시 한번 뽑아낼 수 있는 뒤돌려치기예요. 연속 3득점. 자,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스트롱 느낌도 상당히 경쾌하고 이 경쾌하다는 거는 팔에 힘이 그만큼 덜 들어갔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돌리기 형태를 공략합니다. 아, 지금은 좀 각도가 짧았는데 파란 공이 밀어주면 오. 행운까지 있었습니다. 네. 아, 테이블을 떠나려다가 자, 행운의 키스가 나왔네요. 두께가 조금 얇았거든요. 네, 이 공을 파란 공이 살짝 도와줍니다. 그렇습니다. 4득점. 첫 이닝부터 4득점 해나가고 있는 이상용인데 행운의 샷 이후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자, 3뱅크인데 타임아웃까지 불렀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승부를 좀 확실하게 내 쪽으로 기울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죠. 대략 들어가는 라인은 그 5&up 시스템이란 시스템으로 한 25라인 정도 언저리가 되는데 네. 대공 출발은 대충 57 정도. 아, 좀 짧게 진행했는데요. 오, 이번에도 이것도 행운의 득점. 와, 이번에도 키스가 있었습니다. 자, 원쿠션까지의 거리가 좀 가까웠기 때문에 원쿠션에서 회전이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이렇게 행운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마르티네스 선수는 지금 초구 한 번 쳤고 친 다음인데 네네. 상대 선수가 득점도 6점이나 했고 그중에 2점이 또 그러니까 3점이 행운의 득점이에요. 그러네요. 멘탈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상용. 이상용 선수 입장에선 그걸 좀 최대한 이용을 해야겠죠. 아, 근데 이 배치를 좀 놓치고 맙니다. 1이닝이 지났을 뿐인데 6대 0 스코어 이상용이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두 번의 행운의 키스. 이제 마르티네스. 근데 배치가 좋게 섰어요. 초반에 좀 팔도 좀 풀 수 있게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배치예요. 옆돌리기가 많이 내공이 아래쪽으로 내려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두꺼운 두께를 이용한 스핀볼을 만들어줍니다.
첫 득점 얻어냅니다. 대공이 아주 느리게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감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일목적으로 아주 두껍게 친 상황인 거고 속도는 아주 빠른 상태죠. 회전이 엄청 눈에 띄네요. 네. 자, 득점 이후에 다시 한번 옆돌리기. 화면상 오른쪽으로 갑니다. 마르티네스도 연속 득점. 확실히 마르티네스 선수가 칠 때 보면 정말 안정적이에요. 뭐를 쳐도 다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옆돌리기 공략으로 연속 득점 두 점을 가져가게 됐고 스코어는 2-6. 다음 배치에 조금 인상을 찌푸렸는데요. 이걸 노란 공을 선택했습니다. 하, 득점합니다. 이거를 중단으로 기가 막히게 득점을 해냅니다. 네. 지금 이런 배치 같은 경우는 속도감을 이용한 거거든요. 원에서 투를 진행을 할 때, 원쿠션에서 투를 투쿠션을 진행을 할 때 휘어짐이 최대한 덜 일어나게, 멀리서 일어나게 만들어줬죠. 어려운 공 하나를 풀어내고 3득점. 코너 쪽에 있는 수군데요. 복수 형태로 가겠죠. 조금 덜 데려간 것 같아요.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닝에서 석점 올려놓은 다비네 마르티네스. 아주 가까웠는데. 거진 근사치까지 갔었는데요. 네네. 자, 득점 실패 이후에 이상용 선수에게 아주 좋은 공이었습니다. 득점? 네, 차분하게 득점해냈고요. 1이닝 반환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상용. 아, 지금 2이닝째인데. 네. 앞서 1이닝이 정말 파워풀했습니다. 좀 컸죠. 자, 역돌리기도 배치가 괜찮아요. 2점. 자, 일단 쉬운 배치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다 보면 또 한 번 찬스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다음 배치가 지금 조금 불편하게 섰습니다. 횡단 형태로 보내줄 것 같은데 비껴치기 직접을 한번 또 노려볼 수도 있고요. 자, 직접 갔어요. 네. 아, 좋습니다. 3득점. 조절 아주 섬세하게. 2이닝에도 석점을 내면서 9점 점수 빠르게 쌓아 올리고 있는 이상용. 자, 그리고 옆돌리기가 아주 좋게 섰죠. 아, 이게 넘어가네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나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따라온 만큼 달아난 이상용입니다. 작은 차이였고요. 자, 마르티네스 선수에게도 좀 까다로운 옆돌리기예요. 이목적구인 노란 공이 좀 많이 붙어 있는데요. 네.
조금 까다로웠죠. 3이닝은 빈손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하단 당점이 전달이 됐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첫 세트고 사실 뭐 초반이다 보니까 당구제에도 좀 적응 중이고 이상요. 자, 3뱅크인데요. 오, 이거 차... 오늘 뭔가 네. 이상용 선수가 치면 좀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해요. 앞에 공이 안 맞고 뒤에 공이 맞아서 들어갈 뻔했어요. 지금 진짜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키스가 빠진다 전체에 득점 될 뻔했거든요. 3이닝째 점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용 선수가 운이 좋은 게 지금 경기 운이 좋은 게 디펜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쳤는데도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상당히 어려운 공이 갔습니다. 뭐 세워치기, 비껴치기 다 어려워요. 자, 마르티네스 선수는 이 공을 어떻게 파헤쳐 이거를 참 어떻게 칠까요? 원뱅크로 칠 것 같은데요. 시간을 좀 더 요청했고요. 테이블을 한 바퀴 뺑 돌아서 역시 빈쿠션. 자, 뱅크를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걸리지가 않았어요. 연속 두 이닝 점수 없습니다. 앞서가고 있는 이상용. 수비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맞수비를 하던가 득점을 최대한 노려야 되는데 안쪽 리버스 혹은 중단입니다. 안쪽 리버스였는데 너무 두꺼웠죠. 5이닝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가 좀 덜 된 쪽이에요. 마르티네스 선수가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더블 쿠션 직접 가도 되고 횡단을 쳐도 됩니다. 초반 2이닝까지 현재의 점수가 다 나왔습니다. 횡단. 네, 좋고요. 득점합니다. 안정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볼 때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득점 될 것 같죠? 치면은. 네. 횡단 이후에 다음 배치 옆돌리기가 예민하게 섰습니다. 단단하게 처리하네요. 연속 득점. 넉점차. 이상용 선수와의 1세트입니다. 자, 지금도 좋고요. 자, 흐름을 보는 쪽으로 점점 바꿔가고 있죠. 세 포인트 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를 옆돌리기로 갑니다. 얇은 두께를 치면서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 네. 4득점째 각도 좋고요. 이거 1세트 알 수 없겠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다비드 마르티네스도 테이블을 읽고 있습니다. 네. 이상용에게 두 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네요. 자, 긴 각도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지금 내공이 조금 끌림이 과했죠. 네. 좀 더 코너 깊게 들어가서 퍼져 나왔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5이닝 넉점을 만들어 놓은 마르티네스입니다. 두 점 차까지. 마르티네스 선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점이거든요. 상대방에게 쉽게 점수를 주지 않는 저런 디펜스 플레이가 몸에 배어 있어요. 다만 넣어치기 자 힘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파란 공의 진행과 조금 불안함이 있는데 키스가 한번 있었고 네. 아 이번에는 행운의 점이 안 나오네요. 진로를 막았습니다. 연속 3이닝 점수 올리지 못하는 이상용. 이걸 투뱅크로 갑니다. 자, 상당히 좋진 않은데요. 투쿠션이에요. 아쉬워하는 마르티네스. 두께가 너무 얇게 맞으면서 공이 직접 맞고 말았죠. 이상용 선수에게 다음 배치가 일단은 좀 복잡한 설계를 안 하고 앞돌리기를 좀 길게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각도가 좀 짧아집니다. 연속 4이닝 점수 없는데요. 속이 탈 겁니다 지금. 초반 2이닝이 너무 좋았는데 네. 그 뒤로 점수 차는 좁혀지고 자, 비껴치기를 길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죠. 퍼즐은 조금 덜 주고 내공의 각도를 길게 퍼뜨려야 되는데 자 지금은 조금 긴 것 같아요. 오호 놓치네요. 확실히 마르티네스 선수가 투뱅크 언저리에서 약간 집중력이 좀 흔들린 것 같습니다. 이런 배치 정말 실수 안 하는 배치거든요. 자, 이거 넣어치기 들어가면 큽니다. 좋은데요? 좋아요. 네. 투 포인트 가져갑니다. 두 자릿수 점수로 올라서고 있는 이상용. 조금만 두꺼웠으면 키스의 위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얇은 두께 각도를 만들어줬는데 아주 잘 만들어줬고요. 자, 왼손인데도 살짝 끌어주겠다는 거죠? 목적구들끼리 충돌이 있었네요. 네, 지금 너무 두꺼웠어요. 그래도 4이닝 연속 무득점 흐름을 일단 끊었습니다. 넉점 차.
돌려치기 회전량 조절을 좀 잘해줘야 되고요.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 포지셔닝도 잘 됐습니다. 연속 득점이 좀 필요한 마르티네스인데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앞돌리기 짧게 선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공이 득점 실패됐을 때 상대방에게 공을 좀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합니다. 자, 뒤돌려치기를 뽑아낼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앞돌리기로 갑니다. 짧은 각도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네, 좋아요. 오늘 점수를 내는 이닝은 모두 연속 득점이네요. 2이닝, 5이닝, 그리고 이번 8이닝. 돌리기를 길게 보내줄 것 같고요. 일목적구인 파란 공이 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음 배치가 좋게 쓸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근데 이목적구 좀 안 좋게 맞았어요. 네. 한 점 차. 자, 지금 다음 배치 상당히 불편한 상황인데 넣어치기를 살짝 밀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목적구와 내공과 키스, 이목적구를 향하는 키스도 위험해요. 오, 이거 마르티네스 선수도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의도된 대로 간 건 전혀 아니고요. 네. 넣어치기 형태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목적구를 맞고 아예 밀린 거예요. 네. 아예 밀렸는데 이 공이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아, 이 키스 피한 게 대단했고 네. 큰 행운에 득점을 하는 마르티네스 그러면서 역전했습니다. 12대 11. 자, 그리고 이 공 자신 있게 뒤돌려치기를 끌어가고요. 네. 아, 근데 지금 좀 짧아졌어요. 5득점 올려놓고 들어가는 마르티네스 오늘 하이런 5득점까지입니다. 일단 마르티네스 선수도 스트롱 느낌이 본인 평상시에 느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선수들이 뭐 한 점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연속 득점을 각각의 이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 부담감을 좀 느껴질 수 있는 점수거든요. 회전력 조절 좋았습니다. 들어갑니다. 동점. 자, 회전 조절도 아주 좋았고 스트로크의 느낌도 상당히 좋았죠. 어려운 배치를 잘 해결해냈습니다. 자, 15점까지 승부라서요. 한 큐에도 다다를 수 있는 점수입니다. 파란 공의 빗겨치기가 괜찮죠. 이 공도 좋고요. 재역전. 스트로크 짧고 간결하게 아주 잘해줬고요. 자, 마지막 2점이 남은 상황인데 원뱅크가 괜찮아요. 해낼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좀 타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으면 거기서 바로 세트 종료인데. 원쿠션 이후 일목적구를 맞고 조금의 밀림성이 보여져야 되는데 밀리는 시점이 너무 뒤쪽에서 발현이 됐어요. 진한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네, 그만큼 임팩이 셌다는 거고요. 자, 마르티네스 선수가 3점이 남고 이상현 선수가 2점이 남았다 치더라도 큐를 들고 있는 건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유리한 건 마르티네스 선수예요, 지금은. 뒤돌리기 각도 좋고요. 동점. 1세트 막판 치열합니다. 회전을 조금 줄여주고 가볍게 임팩 해주는 느낌 아주 좋았고요. 자, 근데 득점된 이후에 배치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상용 선수가 친 것처럼 세워치는 형태를 만들어 주던가. 자, 회전 느낌을 봤을 때는 세워치는 형태인 것 같고요. 옆돌리기도 물론 얇은 면이 가능합니다. 자, 세워치는 형태. 아, 이 공이 빠집니다. 빠져나갔어요. 이상용에게 기회가 옵니다. 13대 13. 팽팽한 승부. 네, 첫 분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엔 마르티네스도 좀 액션이 큰 게 많이 아쉬웠던 듯합니다. 자, 뒤에 공 투뱅크가 보이거든요. 자, 이 공이 너무 얇게 걸리기도 하고 조금 속도도 모자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정도 속도에서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속도이긴 한데 이상용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쉽네요. 돌리기가 일목적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세트 포인트. 자, 득점된 이후에 다음 배치도 마르티네스 선수라면 충분히 가능한 배치로 섰어요. 돌리기 일목적 컨트롤 참 잘해줬고요. 되돌아오기 혹은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마르티네스 선수는 되돌아오기로 갔고요. 아, 결국은 네.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1세트 15대 13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내네요. 0대 6으로 1이닝부터 끌려갔던 마르티네스인데 야, 이걸 뒤집네요. 이상용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 투뱅크가 너무 아쉬울 것 같고요. 네. 마르티네스 선수 역시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하. 12이닝 만에 1세트를 끝내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아, 정말 놀라운 집중력이고요. 진짜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네.